냉장고에 뭘 꺼내요? 뭐죠? 모닝팩을 해! 아, 피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되게 귀찮아 하는데, 남자들이 보통. 어? 이거 왜?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아, 거기가 뜨니까. 코가 너무 높아서. 코가 너무 높아가지고. 진짜? 꿀팁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꿀팁이다. 이거 딱 붙이려고. 남은 에센스. 아. 몸에 발라야지. 활용해야지. 또 알뜰해, 되게 알뜰해. 네. 옷도 딱 요것만 입고. 근데 진짜 이 옷만 입고 출연하는 사람 중에 제일 멋있어요. 왜냐면 이 옷 입으면 막 아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근데. 와, 너무 멋있네. 뭐 주소? 뭐야? 뭔지? 머리카락 줍는 거야?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뗀다. 이거 광고 같아. 어깨에다가도? 아니, 그냥 바대둥이 쪽으로 하니까. 어깨 넓... 아니, 어깨 넓으니까 수납 공간처럼. 아, 잠깐만요. 넌 올려놓은 거야. 와, 멋져. 진짜 CF 느낌이네. 아, 우리 구칠윤수. 뭐예요? 뭐야? 청소를 저걸 다 치우고 청소를 한다고? 진짜로? 러그까지? 저게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가지고. 그렇죠, 러그 무겁죠. 일어나서 항상 그 패턴입니다. 매일 그냥 쓰고 닦곤 하죠. 와, 진짜로? 저게 진짜 깔끔한 거야. 야, 이게 뭐야? 아, 또 닦아야지. 청소하는 거 보니까 업체 수준이야, 솔직히. 진짜. 네. 야, 이거 대청소잖아. 아, 대청소. 네네네. 저기가 다? 저길 보는 사람이 있네. 와. 와, 근데 에어컨보다 더 커요. 이게 손이 닿으니까 닦고요. 보이니까 닦습니다, 저는. 187.7입니다. 와, 187. 정확하게. 유전인 것 같아요. 셋 중에서도 가장 크시네. 뭐야? 와, 저 엉덩이도 다. 진짜요? 피지컬이 진짜 키도 큰데 팔도 길어서. 와, 멋있다. 진짜 잘한다. 구칠윤수. 보이니까 닦습니다, 저는. 그리고 꼼꼼한 게 저거 낭비 안 하고 계속 접어서 쓰고. 한 면 쓰고 또 접어서 또 한 면 쓰고. 아껴 쓰는. 또 웃었어요? 아우, 깔끔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가 보다. 이게 집에 먼지도 없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매일해서 세숫 같은 분위기를 해요. 아, 깔끔한 성격이에요. 집에서 좋은 향 나겠다. 그럼 끝난 건가? 우와, 끝이야. 이거 마르기 전에 화장실 청소. 에? 뭐가? 아, 미리 뿌려놓고. 청소를 한두 번 해본 솔씨가 아니에요. 야, 화장실 청소가 한 번에 가는 거야. 와, 우와, 화장실 청소 너무 귀찮아. 허야, 되게 섬세하다. 매일 루틴이에요? 매일. 네네네. 어머, 부지런하다, 되게. 어머니들이 얼마나 쾌감이 있을까? 야, 진짜 꼼꼼하네. 대박이다. 신기하다, 이거. 근데 진짜 윤수 씨가 꼼꼼하시다, 성격이. 이런 97년생은 찾기 힘듭니다. 97윤수는 어메이징 MG. 3분의 1? 왜냐면 저만 이렇게 오래 찍기 힘드시니까. 아까 전에 욕조 옆에도 안 닦았거든요, 일부러. 닦아야 되는데.
아 진짜? 나도 진짜 제작진 배려 때문에 지금 3분의 1로 줄인 거래요 청소를 미리미리 해야지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네. 나도 저렇게 안 하는데 진짜 궁금하다 아 진짜 어떻게 아니 26 청년이 어떻게 이래요? 웃을 시간 됐는데 3, 2, 1 아 뿌듯해 뿌듯해 단백질 단백질이 필요해 아유 프로틴 프로틴 저 위는 우리가 못 쓰는 공간인데 아, 수납 공간이 많네 아, 윤수 씨한테 수납이야 냉장고 왜 깨끗한 거 보세요 먼지 하나 없어요 아침에 되게 프로틴 드시는구나 맞아요 좀 먹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평상시에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와 진짜? 네 그 계속 혼자 있는 뭐 일할 때 말고는 그쵸 네. 진짜? 그냥 집에만 익숙해야 어머 집에서도 할 일 안 하는 오야 빨래도 다 기계가 돌려주지만 개고 저 기다리고 뭐 세탁 그 건조기도 3시간씩 걸리고 은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2시간 봐서 알겠지만 어디 나갈 시간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빠 바빠가지고 바빠요 아니 그 27살이면 네. 친구들이랑 밖에서 막 놀고 막 이러기 되게 좋은 나이인데 그냥 뭐 청소하고 97연소 대단하네 97연소 와 오 러브하우스다 와 진짜 어머니 걱정 없으시겠다 그러게. 생활을 정말 깔끔하게 하니까 저희 집에 딱 한 번 와봤어요 와 정말 진짜 네. 잘 되어 있다 원래 어머 저렇게 깨끗해? 우와. 아이고 깔끔해라 우와 저렇게까지 해놓는다고요? 자, 옷 정리한 거 보세요. 역시 드레스룸. 아, 너무 자, 이게 깔끔하다. 은근히 색깔별로 이렇게 짙은 색부터. 청바지는 청바지대로. 대박. 여기는 이제 서재. 깨끗하다. 어, 서재. 깨끗해. 한강이.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그래서 한강뷰입니다. 한강뷰죠. 파세기는 왜 있어? 파세기는 왜 있어? 아 파세기가 대본들을 막 보내주시면 그 작품에 안 들어가도 이 작품을 버릴 수가 없고 막 유출되면 제작사분들도 큰일 나고 그래도 파쇄해가지고 버리는 게 보안적으로 너무 좋아서 했습니다. 아 그래. 보안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매너 있다. 진짜 매너 저렇게 있다. 하기 진짜 힘들어요.